국민의힘 김경률 비대위원이 김건희 여사 명품백 논란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 입장 표명과 관련해 우리들이 이제부터는 맞설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. 김 비대위원은 CBS 라디오에 출연해 윤 대통령에게 사과하십시오라고 하기보다는 내가 두들겨 맞고 사과해야 할 일이라고 밝혔습니다. 그러면서 아버지가 사과하면 좋은데 못했으니 아들이 두들겨 맞으면서 총선까지 가야 하지 않을까라며 국민의힘 지도부도 이제는 사과해야 하지 않냐고 말했습니다.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KBS와의 신년대담에서 김 여사 논란에 대해 매정하지 못했다, 아쉽다고 밝혔습니다.